없는 거예요. 음식이 완성되길 기다리는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남자. 넉넉하진 않아도 안빈 낙도를 즐기기엔 충분한가 봅니다. 소박하게 차려낸 한 끼, 방금 전 음식을 준비했던 자리는 금세 또 식탁이 됩니다. 아, 딱 맞네. 강 너머에서 받아오는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때문에 빨래는 비 오는 날만 가능한 연중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에 밀린 빨래를 하는 일마저 즐겁습니다. 남자는 저 강 너머 미지의 장소에서 호련히 나타난답니다. 여 물에 빠지면 죽어본다 인겨. 겁난다 이거 저기.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배도 아니고. 뭐 또 책상 엎어 나온 면도 그러는데. 책상을 타고 강을 건넌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서둘러 남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 저분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꽤나 깊어 보이는 수심. 놀랍게도 남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 간신히 형태만 갖춘 남자의 배. 고개 숙인 뱃머리를 보니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남자는 왜 이토록 위험한 모습으로 강을 건너는 걸까요? 조심스레 남자의 뒤를 뒤쫓아가 봤습니다. 웬 주택가로 들어선 남자. 걸음을 멈추는가 싶더니 가만히 고개를 들고 한 곳을 응시하는데요. 하루에도 할아버지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하다 하면 내가 바트 한번 보면 배 타고 오가 어디 시내 같은 거 같더라고요. 아유 오래됐지. 해수로는 몇 년 됐지. 10년 넘었을걸?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찾는다는 남자. 한참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자가 말없이 돌아섭니다. 대체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MBN 특종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예예예. 예, 예. 요거 타고 지금 강 건너오신 거 맞으세요? 예예예. 예, 예. 겨우 인사 한마디 나눴을 뿐인데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 남자. 재빨리 남자를 붙잡아 봅니다. 이거 타고 좀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지금 바빠.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바빠요. 아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없어요? 예예. 예, 바빠.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엉성한 배 한 척에 몸을 의지한 채 위태로운 모습으로 강을 건너는 남자. 그의 사연을 파헤쳐 봅니다. 다음 날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다시 강가를 찾았습니다. 저기 계세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배 한 척. 남자가 분명합니다. 남자가 건너오려는 모양입니다. 천천히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는데요. 바람에 큰 물결이라도 일까 아슬아슬한 남자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런 배로 강을 횡단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가까이서 본 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위험해요? 괜찮아요. 내 이거 몇 년 타고 다니니까 겁이 안 나요. 그럼 뭐 다른 사람도 못 타고 다니고 이 배 타고 내일 왔다 갔다 이러니까 네. 괜찮아요. 나무 판자 몇 개를 엉성하게 엮어 만든 배. 그 모양이 배보다는 어쩐지 책상과 더 비슷한데요. 합판과 배를 만들었다고요. 합판. 합판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예. 예. 할아버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 거예요. 어참,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배에 물이 들어차고 말았습니다. 행여나 배가 가라앉을까 서둘러 물을 퍼내보는데요. 저희도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요? 배 타면 됩니다. 배 타면 돼요? 예예. 예. 배 타면 저기 내가요.
아, 물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물 들어올 때 괜찮아. 괜찮아. 타세요. 남자의 허락에 조심스레 배에 몸을 싣는 제작진. 네, 갑니다. 네. 몸대, 가위 가면 안 돼. 한 번만 딱 앉아있어. 아, 그래요? 네. 몸은 무릎이 안 됩니다. 네. 또 고대로 그만 앉아있어. 오랜 세월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지만 손님을 태운 적은 처음이라는 남자. 더욱 신경 써서 노를 저어보는데요. 하지만 남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는 왜 이런 방법으로 강을 건너는 걸까요? 어느새 도착한 강 너머, 대체 이곳에 뭐가 있는 걸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잘 고정시켜둔 후 걸음을 옮기는 남자. 이곳은 또 어딘가요? 할아버지, 여긴 어디예요? 예? 여긴 어디예요? 예, 우리 집입니다. 집. 집이요? 예, 예. 마을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남자의 집. 낡은 컨테이너 한 동과 그 옆에 자리한 작은 움막. 남자는 이곳에 거처를 마련해 살고 있습니다. 임시로 덧대 놓은 지지대에 변변찮은 가구 하나 없는 집안. 세간 역시 단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어서 밥에 먹고 군부도 떼고 이렇게 합니다. 집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흙바닥 위에 만든 한 평 남짓한 공간. 부엌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집에 없어요. 전에 집 있었지. 전에 집 있었거든.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가족분들 없어요. 그는 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머물게 된 걸까요? 그날 오후 남자가 지팡이를 짚은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향한 곳은 집 뒤편에 자리한 야트막한 야산. 할아버지, 여기는 왜 오셨어요? 나무하러 오세요. 나무. 나무 하시려고요? 예예. 예. 남자는 매일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곤 한다는데요. 나무를 뭐 하시려고요? 밥에 물라고. 밥에 물라고. 나무가 있어야 되겠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맛있는 밥이 완성되는 세상. 하지만 남자의 세상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랍니다. 나무를 내려놓기 무섭게 남자의 행동이 분주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마당 한편에서 끊임없이 꺼내드는 물건의 정체. 바로 빈 물병인데요. 이건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배를 타고 길을 나서는 남자.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강을 오간다는데요. 어딜 그렇게 오가는 걸까요? 남자가 도착한 곳은 수도시설이 마련된 강 건너 주차장. 빈 물병을 하나 둘씩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물은 뭐 하시려고요? 이거 먹어야지. 밥에 먹는데. 아, 여기서 물 받아가시는 거예요? 예, 예, 매일매일 오요. 묵직한 가방을 챙겨 들고 다시 강을 건너는 남자.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끼 식사를 챙기기 위해 남자가 감내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생 끝에 장작과 물이 마련됐으니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에 나서는데요. 그 전에 남자가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답니다. 모든 요리를 아궁이로 하다 보니 그을음을 피할 수 없어 설거지는 필수랍니다. 어디에 또 살자가 씻어야 되겠다. 그럼 다 접어요. 살자가 또 씻어야 되겠다. 꼼꼼하지 못한 남자의 설거지에
오래도록 눌러붙어 있던 그을음이 제거됐을 리가 없습니다. 냄비 겉에가 다 탔어요. 불때 때문에 배가 되는 암만 다 깨끗하면 되거든. 냄비 겉이야 어떻든 밥만 맛있으면 된다는 것이 남자의 직업. 밥을 안 쳐두고 텃밭으로 향하는 남자. 직접 기른 양파라네요. 양파. 내가 송아난. 텃밭에서 바로 뽑아온 양파. 어떤 모습으로 남자의 밥상에 올라가게 될까요? 칼로 대충 썬 양파는 냄비 속으로 직행? 아, 이게 무슨 요리죠? 이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또 다시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작아가지고 이거 끼린지부터 끼리나야 돼. 이거 버리려고 또 아깝고. 어제 먹고 남은 국에 양파와 물만 넣어서 다시 끓이겠다는 건데요. 그래도 양념 하나만큼은 제대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꼬치 가리. 가리면 되는. 그 줍는 거예요. 음식이 완성되길 기다리는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남자. 이러면 이제 이 맛처럼 산다 얘기라면 좋아요. 아, 이렇게 불 피우고 이렇게 식사하시는. 야, 이러면 이거 가인 좋아요. 불편하잖아요. 아, 안 불편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안빈 낙도를 즐기기엔 충분한가 봅니다. 소박하게 차려낸 한 끼. 방금 전 음식을 준비했던 자리는 금세 또 식탁이 됩니다. 아, 간딱 맞네. 반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드세요? 이거 그냥 그 반찬 필요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딱 온 거예요. 한 가지? 네. 조금은 쓸쓸해 보이긴 하지만 남자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끼도 잘 먹었습니다. 남자의 거처에 일찌감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전기조차 없는 이곳에서의 생활. 해가 지면 꼼짝없이 암흑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데요. 아, 촛불 켜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예. 네? 해지면 뭐 하세요? 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어디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방에도 누가 잔다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촛불 하나에 의지해야만 하는 기나긴 밤. 남자는 왜 이곳에서의 삶을 선택한 걸까? 여기서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어요. 30년? 예. 외롭지 않으세요? 아, 뭐 그런 건 없어요. 편안하다 아닙니까? 말 한마디 주고받을 사람 없는 외딴 곳에서의 삶. 남자는 오늘도 일찌감치 잠자리에 듭니다. 어느덧 찾아온 아침. 빗줄기가 제법 곱습니다.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자.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오가느라 분주합니다. 이거 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제 물이 안 나가지고 비물 받고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안 나가지고. 아무래도 물이 귀하다 보니 비가 오는 날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데요. 이때 더욱 분주해지는 남자의 손. 혹시 빨래 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래합니다. 빨래요? 예. 물이 없어가지고 비 올 때 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강 너머에서 받아오는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때문에 빨래는 비 오는 날만 가능한 연중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에 밀린 빨래를 하는 일마저 즐겁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빨래법이 여간 독특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치대고 헹궈낸 빨래를 지붕에 척하고 걸쳐놓는 남자. 지금 이거 빨래 널어놓으신 거예요? 예. 이 지붕에 그냥 널어요? 예. 아, 비가 다 맞잖아요. 비 맞아, 괜찮아요. 왜요? 이렇게 때가 더 빠져야지.
그 어떤 세탁기보다 강력하고 깨끗한 남자만의 천연 세탁법이라네. 좀처럼 잦아들질 않는 빗줄기에 남자가 또 집을 나섭니다.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배에 갑니다. 배에요? 예. 배에는 왜 가세요? 비가 많이 올까 싶어서 잠들이 하다가. 불어난 빗물에 배가 잠기기라도 할까 급하게 강가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다. 벌써 절반 가까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배에 물이 많이 찼네요. 비가 오래니까 물이 많이 찼네요. 서둘러 물을 퍼내는 남자. 이대로 두면 또다시 배가 잠길 수도 있을 터. 이때 물을 퍼내다 말고 남자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땅은 왜 파신 거예요? 이때 올라오더라고요. 아, 배 들어 올리실게요? 예예, 내파가지고. 내파가지고 낮춰야 되겠다. 물을 흠뻑 머금어 평상시보다 더욱 무거워진 배. 홀로 옮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배 안 무거우세요? 예, 무거워요. 무거워도 이거 일하면 안 되기도. 힘이 들어도 일을 해놔야지.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밤에 남의 사람 잘 모르고 급이랑 못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일에 안 가면 뭐 미리 못 가놔야 되는데. 비 올 때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떤들어 가고 뜨냐고 매일 다섯 번씩 만들었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신경 써야 할 일이 한가득. 남잔 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고집하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화창하게 갠 아침. 간밤을 무사히 넘긴 남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또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또 어딜 가려는 걸까요?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훌렁훌렁 옷을 벗어 던지는 남자? 오늘은 배가 아닌 수영으로 강을 건너기라도 할 셈일까요? 어제 빗물 빨래에 이어 오늘은 강물 목욕인가 봅니다. 마치 이곳이 목욕탕이라도 되는 듯 세수에 이어서 머리까지 감기 시작하는 남자. 하하, 개운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할아버지, 예. 여기 강에서 이렇게 씻으세요? 예예, 물이 없어가지고. 저 물이 없어요. 벗어둔 옷을 수건 삼아 물기를 제거하는 남자. 아니, 옷에다 그냥 닦으세요. 네. 이래가면 옷도 마르고 막. 흘러가는 강물처럼 거침없이 목욕을 끝낸 남자. 또다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익숙한 걸음으로 남자가 향한 곳. 처음 만났던 날 말없이 한참을 서성였던 그곳입니다. 남자는 왜 이곳을 찾은 걸까? 대체 이곳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망부석이라도 된 듯 한참 동안 자리를 지키고 섰습니다. 이번에도 말없이 그냥 돌아서고 마는데요.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네. 왜 그냥 가세요? 아, 내 마음이 안 들킨다고요. 예? 내 마음이 안 들킨다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쓸쓸히 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다음 날. 늘 같은 모습이던 남자의 차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서둘러 남자를 따라 나와서 보는데요. 오늘 옷도 갈아입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야, 시내 보리사 갑니다. 오늘따라 조심스러운 손길로 노를 저어나가는 남자. 목적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벌써 며칠째 남자의 발걸음이 머무는 이곳. 대체 남자는 이곳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혹시 이곳에 남자가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 왜 오셨어요? 할머니 집에 오다가 막 이래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할머니? 네. 아, 여기 할머니 사세요? 예, 예. 이곳에 아내가 살고 있다고요? 아내가 살고 있다는 집.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입구에서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질 못합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 돌아서는 남자. 그의 속내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왜 왔다 그냥 가세요? 그냥 막 가고 있지 마 이래 갑니다. 끝내 속내를 감추고 마는 남자. 대체 그와 아내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시금 혼자가 된 남자. 그는 왜 아내가 있는 집을 두고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랑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가면 죽어요. 할머니 있으면 죽어요. 집에 가면 죽는다고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남자의 말. 혹시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남자의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마음 아프지 제가 보고하는 게. 어머님이 좀 나도, 네. 네. 아버님을 쉽게 말하면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게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얘기는 안 하죠. 예. 예. 잘 안 하십니다. 예. 오세요. 그래 뭐 들어오라 하는데 막 안 들어온답니까 아버지가. 예. 남자는 대체 무슨 연유로 집을 거부하는 걸까? 예전에는 부두에 일 좀 했답니다. 항만 부두. 옛날에는 우리 잘 살았죠. 예, 예전에 사업했죠. 네, 뭐라고요? 미역, 예전에. 남자가 사업체를 운영했었다. 과연 이웃들의 말은 진실일까? 남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사업하다가 잘 안 되셨어요? 사업은 했어요. 이제 사바이건에 태풍이오가 뭐 내 뭐 그 여자애 쳤다 나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이제 여기 오가 이제 안전택이죠. 과거 여러 사업에 도전했던 남자. 계속되는 실패에 아내의 반대는 커져만 갔는데요. 결국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된 남자. 가족을 마주할 용기가 나질 않았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마이가 보니까 이제 아들 보고 좀 미안하죠. 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리는데 나는 사업이 많고 이래 돈 버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할배도 그랬죠. 아내와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건데요. 며칠 뒤 다시 찾은 강가. 남자는 오늘도 강을 건넙니다. 손에 들린 선물을 보니 그의 목적지를 알 것도 같은데요. 역시나 남자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아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떨어져 지낸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 오늘도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해 늘 돌아서기만 했던 남자가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서는 남자.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갑작스런 남자의 방문에 아내는 놀란 눈치인데요. 부부는 어색한 듯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합니다. 서로 눈길조차 마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데요. 떨어져 보낸 세월만큼 멀어져 버린 두 사람의 거리. 기나긴 침묵 끝에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예. 조심을 하라고요. 힘겹게 건넨 한마디에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합니다. 남자는 그저 아내의 눈치만 살필 뿐인데요.
싸움 문화를 그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해가면 실패하고 이래가면 미안한 점도 많고 그래 고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하라고요. 미안한 점은 이제 막 잊었고서 이제 배지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그 미안하다고요. 미안할 거 없는데 뭐 미안하라고. 조심스레 꺼낸 남자의 진심. 이 한마디를 듣는데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 마음은 조금 풀렸을까요? 처음인데 처음. 처음이에요? 미안하다 그런 말이야 처음인데. 이제 다 막 오망 싫고 막 어쩌고 막 그게 이제 막 그 말하면 많은 게 이제 세월이 다 흘렀. 아내 역시 전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놓는데요. 집에 들었어? 안 돼가요. 이거 안 들었어. 시리가 오래돼가. 이거 들어가시면 벌써 죽었다. 이거 들어가시면 벌써 죽었어요. 남자의 대답에 아내의 표정이 또다시 굳어집니다. 혼자 사는데 막 들으라고 해도 안 들으면 돼. 그래 먼지 보니 이러던데 이거 어디다가 갈지게. 내가 여기 살았으면 벌써 죽었다고 이러면 좋은 일 사이까지 그래 오래 산다 그런 기라. 몸 관리 잘하세요. 갑니다. 몸 관리만 잘하지 못하겠는 겨야. 결국 아내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서는 남자. 그래. 잘 지냈어요. 남자는 왜 또다시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돌아온 걸까?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까요? 그래 아들도 또 먼저 딸도 오가지고 아버님 부르라고 이래서 미안한 점도 많고 이래가 나가 막 그래가 막 일을 나오니까 그래 마음이 편해요. 세월만큼이나 쌓여온 마음의 짐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남자의 외딴 움막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모습으로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데요. 혹시 또 다른 가족인 걸까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우리? 법사무소. 법사무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가끔씩 들러보는 할아버지인데 현재 이제 사는 게 좀 이렇게 사시니까 저희들이 가끔씩 출장 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와봐요. 남자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꾸준히 설득 중이라는데요. 장마철에 여기 위험하니까는 할아버지 저 원룸으로 안 갈래요? 안 우리가 보내드린다니까는. 아니, 안 가요. 얼마 안 가면 죽었는데요. 이게 뭐 파뚝 돌아다니 운동감이 나는데 그 안에다가 펜 닦고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 역시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남자. 저희들이 뭐 원룸도 얻어 드리려고 그때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여기 그냥 농사 짓고 뭐 운동 삼아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거기 가면 빨리 죽는다고. 남자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걸까요? 딱지고 이거 팔도로 돌아다니고 이래야지. 그 얼른 그 아파트 뭐 근데 가면 편안하다 아닙니까? 소파에 앉아가 TV나 뭐 이 그만 그 좀 막 하리 가고 이틀고 사가고 뭐 움직이기가 싫다 이기라. 그 밑에는 아들 다 죽었던데. 강물처럼 세월도 흘러갑니다. 회한으로 가득했던 세월은 뒤로 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그날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